네. 컨셉이 뭔가요?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신곡 이제 샤워라는 네. 노래로 네. 또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요. 네네. 약간 이제 버블은 약간 이제 거품. 그렇죠. 네, 뭔가 샤워할 때 나는 약간 네네. 이런 거품을 좀 형상화 해봤고요. 뽁뽁이로 거품을 네네. 표현하신 거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요즘 또 약간 이런 좀 독특한 소재의 옷들이 좀 약간 트렌드라는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또 노라조스럽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이 치마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태리 타워. 네. 이태리 패션으로. 네, 이태리 패션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유벤투스가 탐낼 패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2019 올해 브랜드 대사. 네네. 개성파 뮤지션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영광입니다. 네. 네. 일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뭐 엽기적이면서 항상 즐겁게 해드리겠다면서 약간 뭔가 좀 독특한 이미지로 늘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뭔가 저희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해왔던 이 세월들이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 앞으로 더욱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이상하게 요상하게 재미나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2019 올해 브랜드 대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노라조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